금융은 돈을 공급하는 것 말고도 경제 전반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온 나라를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 임무를 제대로 못한 산업은행이 국정감사에서 말 그대로 혼쭐이 났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4월부터 전 국민을 힘들게 하고 경제 회복마저 어렵게 만든 세월호 사건. 세월호와 운영사 청해진에 온과 관련한 부실 대출 여부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승객을 더 실으려 불법으로 이루어진 배 증축과 관련해 이 돈이 산업은행 대출이었으며 제대로 감정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출이 됐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 거짓말 하세요? 증축에 들어간 왜 담당자가 대출하기 전에 감정 평가했다고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냐고요? 감정평가서가 작성되기 이전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관행상 배값은 먼저 계약서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청해진 해운이 2년 연속 매출이 줄어 내규상 사는 자체 모니터링 대상인데도 대출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사내는 2년 연속 매출이 줄어도 대출은 할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여신 승인 신청서 보니까 신용 관리역은 그냥 공란이에요. 단지 고객 전담역에 그냥 전결로 이루어졌어요. 네. 부실입니다. 왜 이게 빠졌어요? 사내는 이 밖에도 1조 원이 넘는 사모펀드 손실에 국책은행으로서 부적절하게 올해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대출을 믿기로 한 구속성 예금, 꺾기를 한 사실까지 지적돼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뉴스와이 김종수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세월호 운영사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헌 씨의 대규모 은닉 자산을 찾아냈습니다. 김주현 예보사장은 오늘 열린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전 회장이 숨긴 재산을 국내에서 840억 원, 해외에서 100억 원 규모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사장은 지금은 재산을 확보한 차원이고 회수 여부는 건별로 판단해 봐야 한다며 각 개별 건에 대해서 소송이 있을 수 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책에서 촉발된 카카오톡 감청,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였는데요. 내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야당의 집중 포화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박수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월호 집회 주최자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압수수색. 자신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대통령의 지적 직후. 검찰이 카카오톡과 네이버 라인 관계자들을 불러 개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대책회의. 검경의 사이버 검열 논란은 카톡 사찰 공방으로 구체화하면서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초래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랴부랴 불끄기에 나섰지만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석우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가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감청 설비가 필요한데 저희는 그러한 설비가 없고 그러한 설비를 갖추기 위한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한 방이 없었던 이번 국정감사. 사찰 논란의 단초가 된 사이버 대책회의를 주재한 대검찰청의 종합국감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박수윤입니다.